연기가 호로록. 메이크업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도구탐구 15편 기본 납땜 도구 녹이고 제거하고. 납땜은 주로 납을 녹여서 전자부품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만들기에서 전자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납땜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납땜에 사용하는 기본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두기가 필요합니다. 펜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두기 또는 고주파 인두기 등 전문가가 사용하는 인두기 종류는 다양합니다. 탐구 생활에서는 기본 저가형 인두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연결한 인두기는 보통 300도에서 400도까지 가열이 됩니다. 이렇게 종이가 타버리는데요. 매우 뜨겁기 때문에 가열된 인두기를 놓을 수 있는 인두 거치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두기 다음으로 납땜에 필요한 납입니다. 굵기도 다르고 성분에 따라 유연납, 무연납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취미 단계에서는 녹는 점이 낮고 다루기 쉬운 유연납을 많이 사용합니다. 충분히 가열된 인두기에 납을 갖다 대면 이렇게 납이 녹습니다. 인두팁에 납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었을 때 물에 적셔진 스펀지에 이렇게 닦기도 하고요. 또는 수세미처럼 생긴 인두팁 클리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두팁을 너무 자주 닦아주면요. 인두팁이 손상되어 납이 붙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팁에 페이스트를 살짝 묻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납땜을 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하는데 납연기 제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을 시키면 팬이 돌아가면서 연기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낮은 높이에서 납땜을 할 때는 이렇게 뉘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온의 납땜은 바닥에서 두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한 손에는 인두기, 다른 한 손에는 납을 들기 때문에 기판을 잡아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납작한 기판을 낄 수 있는 맞는 기판 거치대 아니면 집게로 사용할 수 있는 납땜 클램프 또는 바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땜을 잘못했을 때는 납을 제거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주사기처럼 생긴 납 제거기가 있습니다. 공기를 빠르게 빨아들이면서 녹은 납도 함께 제거하는 건데요. 인두기로 납을 먼저 녹여준 다음에 납 제거기를 대고 쇽 하고 빨아들이면 됩니다. 납 제거기보다 편한 솔더윅도 있습니다. 제거하고 싶은 납 위에 솔더윅을 대고 인두로 지지면 되는데요. 이때 솔더윅은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맨손이 아니라 니퍼나 핀셋으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납 위에 두고 인두기로 가열을 하면 솔더윅이 납을 빨아들여서 제거가 됩니다. 납땜에 필요한 기본 도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 이어서 기판과 전선을 납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